반갑습니다. 티준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콕 숙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호텔인데 이제 저 같은 이제 돈이 없는 학생분들은 이런 데 안 올 수도 있지만 제 채널은 워낙 다양한 태국의 문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로 온다, 커플끼리 온다, 여자끼리 온다 이럴 때는 여기 되게 괜찮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호텔이고 호텔 이름이 저기 보이나? 에스컷입니다. ASGOTT 이렇게 해서 쫙 높이 있죠. 여기가 1박에 한 15 정도 되고 뭐 아고다로 했을 때 얼마다, 뭐 네이버로 했을 때 뭐 17까지도 간다, 뭐 다양한데 거의 한 15라고 보시면 돼요. 15만 원 정도 주고 이제 호텔 잡으실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유명해지면 그때 다시 오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런 김에 여러분들한테 방이 어떤지 뭐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위치는 여기는 통로 끝자락 쪽인데 통로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강남, 청담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위에 스카이웨이 지하철 다니죠? 지상철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앞에 통로역이 있어요. 걸어서 한 5분 안 걸리는 거리에 통로역이 있어서 역도 가깝고 되게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수월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어떤지도 여러분들한테 살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네, 로비 들어오자마자 이 시원해지는 거 봐요. 대박이죠? 로비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여기 이 방을 잡으신 주인분께서 저기 계시네. 갈까요?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것도 해놨네요. 다 꾸며놓고 불 저기 LED로 나오고. 이렇게 좋은 방도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유, 당연히 제가 해줘야죠. 아, 그리고 층도 엄청 높아. 위에서 세 번째 층. 비싼 방을 준 건가? 더 싼 방이네. 아니, 처음에는 20층 줬는데 뭐 하여 부탁해가 했더니 추가 그냥. 근데 가격은 똑같고. 엑스트라 차지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면은 좀 더 추가 차지 붙을 줄 알았는데. 야, 여러분 이 방이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15만 원 정도 하는 방이고 엄청 높잖아요. 하늘이 거의 닿아 있는 느낌이야. 아니, 어떻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방을 여길 바꿨대? 나 그것도 신기하네. 방 바꿔가지고 엄청 높은 방까지. 그냥 여기 친구 말로는 여기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지.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한국에서 15만 원짜리 호텔 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 왔을 때는 15만원이면 올림픽 파크텔 주말 가격? 내가 봤을 때 한 그 정도인데 다르네. 청담 한복판에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도 뭐 바나나랑 이거는 매일 갈아주는 거야? 아니 아니 한 번에 그 왔다고 준 거. 아, 웰컴 드링크 같은 거구나. 화장실도 저 욕조도 있고.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뭐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빨개 저긴? 저긴 봐 뭐 베스솔트라고. 아, 베스솔트 같은 거구나. 네. 나 사용 못했어.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오바야, 어떻게 뜨거운 물도 안 나와. 근데 다시 나와? 아니면 말하니까 돼? 말하니까 돼. 아무튼 여러분 이런 방입니다. 뭐 간단하게 다른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이야, 방 좋다. 쾌적하다. 다르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에스컷 수영장이에요. 11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 화장실 있고 수영장부터. 이야, 대박이죠. 보니까 방콕은 다 한 11층 정도 있나 봐요. 옆에도 수영장이 비슷한 층에 있어요. 이야, 좋다. 여기 거의 파타야 힐튼급인데요, 내가 봤을 때. 네, 수원도 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박이죠. 수영장이 진짜 넓게 있네요. 물 차갑네. 물 좀 차요. 누가 어째 구독자분 누가 물 차가운 거 좀 봐달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봐드립니다. 좋네요. 이쪽도 한번 봐볼까? 아까 방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보였는데 야, 저긴 무슨 집이길래 저렇게 앞에 철문이 있고 쫙 안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요.
아무 여러분 여기는 통로입니다. 통로 에스컷 호텔이에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여러분 이용하는데 충분히 도움될 것 같아서 이거 도움될 것 같네요. 내가 봐도. 그리고 이 옆에도 보이는데 여기는 샤워 부스도 있고 여기 워킹룸 같은 데네. 라운지네요. 라운지 있어요. 라운지 한번 가볼까? 라운지는 또 느낌이 다르네. 이게 딱 여기 나와 있네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콘센트도 보니까 꽂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나 봐요. 저희 꽂고 노트북 하고 계신 분도 계시네. 바 있고 바 뭐 파는지 한번 볼게요. is there any menu? Yeah. How like cup? It's complimentary. For the AS member. Only member? Yeah. Okay. Is there any member in AS cup? You can register. This one, you just can register. And you said, how does it cost for be a member? Yeah. It doesn't have, how like cup, no member? Free. Yeah. 에스컷 멤버십 등록하는 거는 무료래요. 그거 되면은 이렇게 음료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확히는 내가 호텔을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럼 또 다른 데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수영장 같은 층에 여기 짐도 있네요. 짐. 여기서 제 친구분이 일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수영 가져가면 되나요? 아, 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1시간 500바트만 내시면 돼요. 500바시면 2만원이죠? 네. 한 방. 네, 여기 아령도 여기 다 파운드별로 있고 제일 무거운 거, 가벼운 건 다 있으니까 25 파운드인가요? 아이씨, 모르겠네. 못 들겠어요. 이거 있고 있네. 꺾이는 벤치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요. 라이프 피트니스 있네. 근데 어느 등급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다. 라이프 피트니스로 다 되어 있네요. 라이프 피트니스는 여기 뭐야 헬스 브랜드 중에 그래도 고가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호텔이 적당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데여서 다 라이프 피트니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이엔드가 있고 낮은 게 있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있을만한 머신 체스트, 가슴, 등, 어깨는 뭐 저기서 하면 되고 그게 없네. 친구가 말하는데 렉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데 확실히 스쿼트 할 만한 그건 없네요. 저 양손에 들고 해야겠네. 아령 하나씩 들고. 그래도 컬은 있어요. 레그 컬이랑 익스텐션은 한 기계로 둘 다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밖에 또 이렇게 유리로 다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친구 방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친구 방에서 볼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헬스장까지 보여드렸고요. 더 보여줄 데가 없나? 일단 네. 방으로 올라가 보세요. 위에 또 뭐 있어? 커뮤니티 센터? 거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애기들로는 칠드런 플레이룸도 있네요. 근데 여기 잠겨있나? 문이 무거운 거구나. 네, 애기들이랑 같이 오시면 저기 애기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거 모빌 같은 거 다 있고 스폰지밥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선? 스폰지밥 노래 나오네. 아무튼 이런 공간도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는 다 보여드릴게요. 애기들 함부로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문을 무거운 게 하는 건가? 네, 그럼 여기 에스컷 ASCOTT 에스컷 통로에 있는 에스컷 호텔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충분히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박에 수영장도 괜찮고 방콕에서 머문다 했을 때 오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방콕 호텔 리뷰였고요.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시아티크에 이렇게 먹거리도 진짜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좀 비쌉니다. 엄청 다양해.